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돌개바람이고요. 자, 먼저 보신 진영은 자,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자, 테란. 자, 망초르 선수. 자, 파란 색깔 테란으로 자, 임하고 있고요. 자, 1세트 그리고 한 게임 따라잡은 자, 이현 선수가 또다시 주황 색깔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굉장한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깜짝 뮤탈을 통해서 한 세트 따라잡으면서 나중에 바퀴로 마무리하는, 그리고 자극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또 타이밍 잡고 바퀴를 끝내버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바퀴는 페이크였다는 거를 너무 대놓고 보여준 것도 있긴 있었죠. 스캔을 세 방까지 뿌렸는데 본진 한번 뿌리고 또 다시 한번 뿌리고 안마당도 뿌렸는데 결국에는 둥지탑을 보지 못해가지고 망초 선수가 한 게임을 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이 자, 돌개바람에 걸렸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그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고, 길게 봐서는 테란한테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정찰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저그가 이 맵에서는 이제 앞마당 쪽 입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입구를 막기 위해서는 테란이,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죠, 평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리선 쓰기도 굉장히 좋은 맵이기도 해서, 저격 빌드로 또 저그가 또 링링 올인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것도 테란이 관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카운터로 링링이 자리 나오고 이한 선수의 성격이라면 링링을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분명히 위치를 알게 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아 내가 테란의 대각선에 있으니까 테란 생각으로는 아 얘는 저글링을 안 뽑을 거야. 하지만 그걸 또 역이용해가지고 이현 선수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맹도충 뽑지 않고 트리플 먹으면서 링을 좀 많이 뽑는다. 한두줄 정도 가까이 뽑아서 해병만 잡아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은 이래선의 타이밍을 굉장히 늦추면서 저건 트리플 먹고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운영까지 갈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테란은 이래선 가죠. 이 맵에서 1회선 굉장히 좋기 때문에 1회선 가고 대군주가 올수 있는 방향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고요. 아까 망초르 선수는 두 게임을 따냈긴 했지만 이현 선수가 정석적으로 계속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본진 올인했다. 두 번째는 패스트 뷰타 갔다가 갑자기 링링 썼다가 또다세 번째 세트에는 또 다른 것도 썼기 때문에 저또 바퀴 속을 봤죠? 자, 바퀴 속으로 봤고, 투가스가 빨라요. 그러면, 보통 테란이 생각하는 거는, 아, 괴멸충이 올수 있겠구나. 저글링하고 링 괴멸충이 올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또 여기서 앞마당 가스를 또 빨리 채취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또다시 심리전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그가. 아니면 소수 바퀴 뽑아주면서, 저그가 또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테란은 바퀴 속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1루선을 가긴 하지만, 자, 그래도 조금 찝찝할 거예요. 어느 정도. 자, 막기 되게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저글링이 바로 밑에 때까지 잡히면 안 되고요. 자, 근데 밖에 바로 6개 뽑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한 선수. 자, 해병 나가서 사신 지켜줘. 자, 지켰고, 사신은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감지탑을 잡던지 한번 돌아가서 저그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신이 죽어도, 차라리 정찰을 하고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자 일단 벙커 한번 지워주고요. 자 그럼 탱크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쵸 괴멸충 만들면서 다 트립 자 괴멸충 확인했어요. 자 그럼 벙커 더 지어야죠. 벙커 두개더 필요합니다. 벙커 지워주면서 이거 기술실 반응 완성되면은 기술실 지워주고요. 탱크 뽑아오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벙커 하나 더 지는 거 필요해요. 해병 계속 뽑아주고요. 자 이거 저거 거의 올인이거든요. 링괴멸 올인이에요. 자, 괴멸전 5개까지 뽑아주는 상태. 자, 일단 사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고, 테란이 그냥 트리플을 안 먹고, 바로 그냥, 정찰을 먼저 해주면서, 3번 거까지 지어주면서, 막는 채세로 돌입하고 있고요. 자, 사신 한번 돌려주면서, 저거 트리플 한번 확인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트리플이 없다면은, 저거 올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탱크만 한 2, 3개 정도 더 뽑아서, 이거, 취소하면 안 되죠? 아, 이거 위치 때문에 지금 취소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훨씬
지금 뽑아놓은 게 굉장히 유리해졌죠? 지금 결멸충 거의 한 7개 되면은 이게 벙커 지금 리페어 되기 전에 터져버리거든요? 탱크 안 나오나요? 아, 이거 인구수도 막혔고요. 아, 이한 선수 굉장히 유리하게 잡혔죠? 지금 트리플도 못 박,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저거 올인이라는 거를 테란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거 감점 맞아요? 이게 결멸충을 시간 끌면서 벙커 리페어 붙어야 돼요. 어, 맹독충까지? 이거 거의 테란 막기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이래선 터져요. 와, 이거 벙커 두 개밖에 없으면은 막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정확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 대군 진짜 잡아주고요. 자, 개멸좀 보이면은 확인해. 아, 이거 근데 리페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자, 들어가죠. 개멸충 이제 이거 벙커 쪽에다가 이거 테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뒤쪽 빠져주면서 탱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자, 근데 이거 본진까지 그냥 뚫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탱크가 안 나와요. 개멸충 들어가죠? 아, 막을 게 없어요. 탱크 나왔지만, 이제 나오면 안 되죠. 입구 앞에 벌써 뚫렸고, 맹독충도 있고, 개멸충도 있기 때문에 시저 모드 하는 순간 바로 점점 날아올 수 밖에 없고요. 자, 유료선도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아이고, 탱크 잡혔고, 저걸링 계속 내려오죠, 저구. 자, 바로 들어와야죠. 자, 일단 테란이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한 타임이 맞게 되면은, 사령부가 깨지지 않은 채, 맞게만 된다면은, 오, 일단 잘 막았어요. 추가 병력이 안 왔기 때문에 테란도 잘 막은 상태. 그리고 탱크가 하나 더 찍혔고 언덕 위쪽에서 탱크 막으면서 자, 방패 아직 못 눌렀네요. 자, 방패까지만 눌러주면은 테란이 한번 막고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트리플 없는 거 확인했고요. 추가 병력이 바로 오지 못한 이현 선수였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 해병하고 이래서 뭐하죠? 지금 근데 지금 섣불이 나갔다가는 이거 다 잡히거든요. 봤죠? 안 돼요! 뒤로 빼주면서 탱크 하면서 상계! 자, 이거 테란 무조건 잡았죠? 아. 자, 탱크 한기로 화력을 집중해주면서 테란 해병 뒤로 빠지면서 맹독충 점사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러면서 인프라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해방선 견제 들어가면서 저거 괴롭혀줄 수 있죠? 여왕도 별로 없는 상태고 점막도 어느 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란 굉장히 유리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그 병력 없는 거 확인하면 대군주 끊어주고요. 자, 여왕 있는 거 확인하면 살짝 빠져주면 되죠. 나중에 이거는 여기 있는 의료선과 같이 본진 들어오고 앞마당 쪽에 해방선까지 견제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 이러면서 테란 트리플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줬고 나가고 있죠? 테란 자, 감시탄 한번 잡아서 아, 병력이 없구나. 그러면 바로 고고싱 할 수 있죠. 12시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쪽 병력 트리플 있을지 모른다. 이쪽 확인해서 트리플 없으면은 테란 바로 본진 달려갑니다. 그냥 이거 바로 폭탄 드랍이에요. 본진 들어가죠. 이쪽 들어가고 그쵸? 스캔 뿌리고 이쪽 해방선 같이 들어갈 겁니다. 안마당 쪽. 그럼 병력이 딱 빠진 사이에 이 여왕 신경 못 써가지고 해방선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일꾼 안마당 다 터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안마당 해방선 들어가고요. 자, 맹독충이 점사. 자, 이거 태워서 살짝 빠지면 이쪽 여왕 터지고요. 자, 여왕, 자, 일단 신경 잘 써줬고, 뒤로 빠지면서 해방선 다시 한 번. 일단 일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시간 끌어주는 것도 저것들 굉장히 가난하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방선도 하나 더 있죠? 이거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일꾼 잡아주는 모습. 자, 동지탑까지 올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공 유닛에서 잡을 수 있는 저거가 없기 때문에, 이, 유료선 3개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테란 이미 트리플 돌렸고 안마당 쪽 활성화 다 됐고 인프라 다 늘어났고 병력 하나만 더 지어지면 좋죠. 다섯 개 그리고 공일업까지 테란이 굉장히 유리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자, 저그가 빵넛실에 가고 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서 이미 수비 병력이 이만큼 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맹독충 점사 들어가고요. 자, 공중병력 잡을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대군주 잡고 바로 본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테란이 거의 가져갈 수 있는 경기죠. 이거는 거의 다 경기가 끝났어요. 이거 이로선 한 개 체력 없는 거 돌아와서 리페어 받을 수 있고요. 자, 전면에 나오는 병력 확인하면 저거가 할 게 없어지겠죠. 거의 일꾼을 충성하는 바쁜데 대군도 지금 잘리고요. 이 병력이 정면으로 가면서 이 병력이 또 본진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가 양방향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병력을 찢어줄 만한 병력이 또 없거든요? 와, 이것도 확인했어요.
돌아가는 거 감지탑으로 뭔가 살짝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저걸 돌아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트리플 쪽으로 병력 충원 보내서 바로 막을 수 있는 병력 그리고 정면까지 그냥 어택당 찍어도 이건 못 막죠? 자 그래도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망토 선수. 자 근데 담진불 맞으면 안 되죠? 일단 맞아도 자 시즈모드 공성모드 들어가고요. 자 본진 신경 못쓸 때 자 앞마당 쪽 자 입궁 같이 막아주면 이거 막으면은 저거 할게 없죠. 자 GG